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취미의 아들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점이 터졌습니다. 취미의 아들 질병이 취미애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질환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미애 측이 최근 공개한 삼성 서울병원 진단서에 기재된 무릎 추벽 증후군은 무릎에서 흔히 보이는 경증 질환이고 대형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한 정도의 질병이 아니라는 정형외과 전문의들 다수의 증언을 8일 아침 조선일보가 실었습니다. 해당 전문의들은 추벽이란 것이 정상인에게도 자주 보이는 것이고 관절 내시경을 하다 우연히 발견돼 제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문의는 동네 정형외과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수술을 대학병원에서 했다는 것이 어색하고 3개월 안정을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했다는 자체가 낯뜨거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본 유튜버도 네이버 기사 검색을 통해 알아본 결과 무릎 추벽 증후군에 대해 심각한 질병이라고 얘기하는 전문의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질병에 관해 얘기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해당 분야 의사들이 하는 얘기니 흘려들을 수 없고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추미애 아들이 심각한 무릎 질병이었다면 상식적으로 볼 때 군 면제를 받았을 것입니다. 엄마가 국회의원이라서 자기 자식이 안 가도 되는 군대를 갔다는 추미애의 발언은 상식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질병이 군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 아니니까 현역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기 자식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데 자기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자식을 군에 보낼 부모는 없습니다. 추미애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얘기고 황제 복무 논란으로 코너에 몰리니 여론 조난용으로 혹은 동정을 얻기 위해 하는 얘기로 들립니다. 동아일보가 8일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도 추미애 아들의 질병 상태 그리고 병가 사용 관련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군이 5년간 보관하게 돼 있는 의료 기록 중 추미애 아들이 장기 병가를 사용했던 2017년 자료만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관 기한이 아직 남아있는데 추미애 아들 관련 자료가 폐기되고 없는 것입니다. 추미애 아들이 3회 연속 장기 휴가를 사용한 후 나머지 군 생활을 정상적으로 마친 정황으로 봐서도 또 군 생활 중에 질병이 도져서 어디 군 병원을 이용했다거나 하는 얘기가 없는 것으로 봐서 추미애 아들이 중한 질병을 앓은 것처럼 얘기하는 추미애 측 주장은 더더욱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추미애 아들 수술을 담당한 삼성 서울병원도 추미애 아들이 수술을 받고 하루 뒤에 퇴원했던 수준이라고 확인했다고 야권이 밝히고 있는 것도 적어도 특혜성 장기 휴가를 사용했다는 방증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추미애 아들 관련한 의혹이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탈영 무마 의혹에서 2차 병가 특혜 의혹,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청탁 의혹, 용산으로 자대배치 청탁 의혹, 또 이런 과정에서 자신의 보좌관을 앞세운 청탁, 국방부 장관실을 이용한 청탁, 국회에 나와있던 연락단을 이용한 청탁 등등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제기된 여러 의혹들 가운데 추미애 측이 국민과 언론이 납득할 수 있게 분명하게 해명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일부 해명을 내놨지만 그 해명이 오히려 또 다른 의문을 불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병가 진단서를 공개했지만 진단서 날짜가 2차 병가 시작된 후 6일이나 지난 시점이 밝혀져 사전 승인 정식 절차 없이 2차 병가를 사용했다는 것이 드러났고 통역병 청탁, 용산으로 자대배치 청탁도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고 항변해 청탁이 있었음을 오히려 시인한 셈이 됐습니다. 언론 보도를 접한 송영무 전 국방장관이 8일자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추미애 대표실에서 통역병 청탁이 있었다고 시인한 발언까지 나와 추미애의 부적절한 청탁 사실은 기정사실로 굳어진 상태입니다. 법에선 미수범도 기수범에 비해 형량은 적지만 역시 처벌 대상이고 추미애의 경우 갓 집권한
여당 대표의 위세가 배경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가 7일 속이 원이 들여다보이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에 대한 동부지검의 수사 관련해 지금까지도 보고를 안 받았지만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황당한 발언입니다. 법무장관은 개개 사건에 대해 수사 보고를 받을 수 없게 돼 있고, 더욱이 동부지검은 추미애에게 불리한 진술을 고의 은폐한 혐의와 또 담당 수사 검사들이 영전과 승진을 해 보훈 인사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곳입니다. 법무장관 자리는 계속 지키면서 자신의 은혜를 입은 검사들이 즐비한 이런 곳의 수사 상황을 앞으로 따로 보고받지 않겠다는 추미애의 발언은 추미애가 지금 얼마나 답변이 궁한 상태인지 또 얼마나 자신과 아들 관련한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의혹들로 인해 전전긍긍이 하고 있는지 잘 드러납니다. 진중권 전 교수의 지적대로 추미애가 조국과 무책임과 거짓 경쟁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